것이 바로 왕자님의 어머니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별이 된다고. 제 오라비 별은 쫙 있습니다. 오라버니! 나 여기 있어! 나 보이시오? 갈 자리 있어! 왕자님도 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어머니! 소자 광해이옵니다. 알아보시겠습니까? 소자, 이제 많이 장성하였습니다. 소자는 잘 있으니 심려지 마시옵소서! 안돼, 별이 너무 멀리 있구나. 예, 손에 잡을 수 있으면 정말 좋으렵다. 내가 따주마. 정말요? 나중에 나랑 혼인해주지 않을래? 치, 별에는 어여쁜 여인들이 천지라던데. 걸로 돌아가면 날 기억이나 하겠어요? 난 예쁜 여인보다 너처럼 목청 크고 먹성 좋은 여인이 좋다. 정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잉잉 졸라도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마마, 중전마마께서 편찮으십니다. 어서 골로 가셔야 합니다. 마마! 마마! 당신은 무엇입니까? 가야 한다. 가기 전에 너에게 별을 따주마. 두 번은 안 속습니다.
내가 네 곁에 없는 사이 이 별이 널 지켜줄 것이다. 널 만나러 꼭 다시 올 거다. 허니 꼭 기다리거라. 이제 일어났는가? 벌써 해가 중천이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지난밤 내 도포에 토악질을 하고 욕짓거리를 내뱉은 것 기억 안 나는가? 제가 말입니까? 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허면 내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단 말인가? 그럴 리가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엄청난 일을 저지른지라 다음에 사죄드리겠습니다. 마마, 아니 어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보내십니까? 마마께서 그간 가야 씨를 찾으려 얼마나 애쓰셨는데 저리 그냥 보내십니까? 당장 만리장성을 쌓아도 모자랄 판에. 분명 저리 사내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 터인데 내 덜컥 아는 척부터 했다가 다시 사라져버리면 어찌 하느냐. 진작 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 못했을 저의 심정이 어찌 했겠냐. 마마, 내 어찌 단번에 저 아이를 알아보지 못한 것인지. 참으로 안심하구나. 천문도는 광해왕자님께 빌려드렸습니다. 뭐라? 지금 광해왕자라 했느냐? 궐 안에 도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왕자께서 그 천문도에 있는 별자리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억울하여 확인하러 빌려주었습니다. 네, 그렇게 광해 왕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했거늘. 아버지께서 괜한 의심을 받는 것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만 나가보거라. 임금과 신하, 백성이 모두 똑같은 크기로 공존하는 별자리라. 이 별자리를 내게 파시게. 팔다니, 그걸 무엇으려고? 이 별자리야말로 대동한 세상을 알리는 길잡이가 아닌가. 우리 대동계의 표식으로 써야겠네. 이복의 죽도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스승님, 찾았습니까? 부재학에게서 서신이 왔다. 얼마 전 궐 안에 왕실 서거에 침입한 도적이 대동계라는구나. 네가 시킨 일이더냐? 용암비서를 가져다 무엇을 하려 했느냐? 그 서책에 증조가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금상은 왕이 될 자가 아니라는 증조와
스승님이 꿈꾸시는 대동세상 하루라도 빨리 이루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 너에게 용암 비서의 존재를 알려준 것은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고자 함이었다. 내가 없더라도 도치 네가 반드시 대동한 세상을 이루라고.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당장 도성으로 올라가거라. 가서 도성 내 대동계원을 재정비하거라.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성의 조직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예, 지금 바로 떠나겠습니다. 한시쯤 전에도 지난해 관군들이 몰려가지 않았던가. 어째서? 설마? 죄인 정렬입은 어명을 받들라! 죄인이다. 대체 내 죄가 무엇이오? 사람들을 모아 사병을 만들고 반역을 꾀한 죄다. 이름 없는 무사들과 노비들을 모아 무예와 심신을 단련한 적은 있어. 조정에서 외면하는 왜구들을 척살해 이 땅의 백성들을 구해낸 적도 있어이다. 언데 죄인이라니! 못 들어가느냐? 어서 저자를 포박하라! 예! 예! 물러서거라. 예서 저항한다면 이들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서 날 포박하시오. 권로가 내게 죄 없음을 직접 왕에게 고할 것이오. 절대 살아 권로 돌아와서는 아니되, 그자의 운명은 진한 땅에서 자결로 끝이 나야 할 것이오. 나 때문이다. 스승님,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책하지 말거라. 좀 더 앞당겨졌을 뿐 네 잘못이 아니다. 성골이 될 자를 찾거라. 반드시 대동한 세상을 이루거라. 김두사 대감을 찾아가거라. 널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시흥열이 그자가 자결을 했다. 소신은 그저 그자를 추국해 진상을 파악하고자 했을 뿐이온데 정열입은 진한 현강과 광군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자결하였사오니. 전하, 정열입은 스스로 자결을 짜가 아니옵니다. 이것은 음해이옵니다. 음해라니? 말씀 삼가시오. 광군을 공격했다는 것만큼 그자가 주상 전하께 반기를 들었다는 명백한 증자가 또 어디 있겠소? 그자도 스스로 그 죄를 인정했으니 자결한 것이오. 전하, 이 일을 계기로 대동계는 물론 관련된 모든 이들을 벨번세곤 하시어 역신의 뿌리를 뽑으셔야 합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저들이 왕으로 취대하라던 자 또한 있을 것이다. 그게 누구인지 당장 찾도록 하라. 난 충전을 믿소. 정보다 깊은 것이 믿음 아니겠소. 충전도 날 믿으시오. 이르다 뿐이옵니까? 전하는 신첩에게 하늘이시옵니다. 내 아무래도 임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중전에 먼 가지들을 쳐내야 할지도 모르겠어. 정열이가 함께 영모를 도모했소. 대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이오? 중전아, 중전만을 지켜주신다면 뭐든 답하겠소. 대감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놈들이냐? 역적 수괴는 어명을 받듯이요. 뭐? 역적 수괴? 내 너를 세자 책봉하지 않는다 하여 내 놈 스스로 임금의 자리에 오르려 하였느냐? 해서 반정을 꾸민 것이더냐? 이건 모함입니다. 소자는 결단코 반정을 꾸민 적이 없사옵니다.
판윤 대감께서 죽기 전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했습니다. 저들이 왕으로 추대하려던 자가 바로 임해군이라 하옵니다. 네 이놈! 이놈이 이러고도 무사했으면 싶으냐? 내 니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바마마,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아바마마! 심해를 당장 옥에 가두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결국 이 축의 종지부는 역적의 수계가 밝혀진 후일깁니다. 대동계가 왕으로 추대하려던 자, 그 자가 필요한 것이죠. 하면 대감께서는 그 희생양으로 형님을 택하셨단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이냐 여쭙고 있습니다, 대감! 알려하지 마십시오. 또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눈 감고 귀 막고 그저 이 바람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마마를 그리고 이 조선의 미래를 지킬 길입니다. 소선 어찌하여야 합니까?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천문도의 그 글은 분명 역심을 품은 글입니다. 임해영님을 살려야 하는데 그리 되면 가인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소선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소인을 기억하시는지요? 자는 기우제 때 보았던 그 관상학 교수가 아닌가? 예, 맞습니다. 아시. 사내 보고 계집이라 칭하다니! 자네 미쳤나? 비켜서게! 제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아식에서 여인이란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지길 원치 않는다면 따라오시지요. 전 오래도록 아시와 같은 상을 가진 여인을 찾았습니다. 주상전하의 명으로 말입니다. 주상전하의 명? 아신 주상전하의 후궁이 될 관상이십니다. 농이 심하군.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리는가? 이는 하늘이 아시게 드리는 천복입니다. 더는 들을 수가 없구나. 한낱 관상쟁이가 어찌 반가이 자제에게 이리 입을 함부로 놀린단 말이냐? 내 날 능멸하고 주상전하를 능멸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냐? 부모궁을 나타내는 이마의 기색이 어두운 것을 보니 부제약 대감께 곧 풍파가 생기시겠습니다.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지 이 사람을 찾아오십시오. 그 입글이 함부로 놀렸다간 언젠간 반드시 대가를 지을 것이다.
어찌 얘 계십니까? 제 집에 오신 겁니까? 내가 많이 늦었구나. 예서 기다린 겁니까? 약조한 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랬나? 그날 술에 취한 약조라 내 잠시 헷갈렸나 보다. 헌데 얼굴빛이 왜 그러냐? 화났느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마마, 온 도성이 뒤숭숭합니다. 역모라던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 아버지에게도 아무 일 없는 거지요? 대감께서도 무탈하실 것이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 걱정하였느냐? 그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눈물이... 참, 사내답지 못하게. 어찌 그리 보십니까? 이제 괜찮습니다.